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젤입니다. 네, 오늘은 지질이 저번에 제작을 했었던 교통카드 두 점을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앞서 만들었었던 것은 흑단으로 만든 훈민정음 교통카드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튜브 10만 구독자 기념으로 받은 실버 버튼 모양을 본따서 만든 교통카드. 이렇게 두 가지를 기존에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마패 모양의 교통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흑단 훈민정음 교통카드를 만들었을 때 달렸었던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바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게을러가지고 미루다 보니 뭐 이런 시점에 만들게 됐네요. 자, 그러면은 아주 재밌게 한번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이번 영상에서는 JLC PCB의 지원을 받아 만든 컨텐츠입니다. JLC PCB는 회로 기판인 PCB 제작 업체로 비록 해외에 있는 업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소량, 중량부터 대량 양산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주문을 받아 제작 및 납품까지 직접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하단에 주소를 통해 들어가보면 우리 한글도 지원이 되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준비된 거버 파일을 업로드하여 견적을 받고 주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신규 회원 가입을 하면 큰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광고 끝! 첫 번째 준비한 황동봉의 굵기는 약 69.8 정도 되는 친구입니다. 일단 이 친구를 링 형태로 한번 깎아주도록 할 거예요. 소닉에 나오는 파워링처럼 한번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철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안쪽에 탄 부분들을 약간 좀 긁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각인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스킹을 떼어내 음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심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채색을 하도록 할 거예요. 단순히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보다 제가 이번에 사용할 건 저희가 황동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색깔을 넣는 것보다 황동이랑 비슷한 색깔을 한번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게 금색 펄이랑 흰색 펄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백색, 금색. 이 금색만 쓰게 되면 너무 노랗게 쨍한 느낌이 좀 들 것 같아가지고 적당하게 두 색을 섞어가지고 황동 느낌이 나도록 조절해 주도록 할게요. 가루 형태로 된 친구랑 이 액체를 섞게 된 다음에 나중에 액체 부분만 증발하게 돼서 채색이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이쑤시개를 하나 꺼내 주도록 합니다. 짜잔, 제가 앞서서 말한 대로 여기다가 미리 추출했었던 NFC 기능을 가진 교통카드예요. 이 교통카드를 이식을 할 건데요, 저는 지질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교통카드만 삽입하는 게 아니라 NFC 파워로 동작을 하는 LED까지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교통카드를 태그를 할 때 별도의 배터리가 따로 없이 이 말들 눈에서 불이 나오게 한번 이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목공풀 같은 경우는 무독성에다가 수용성이기 때문에 손가락을 써도 됩니다. 손가락 하나 자르라 자르라. 집에 가야지. 자, 테스트로 뽑았었던 친구들을 같이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쪽에. 오케이, 여섯 개. 잠깐만, 양옆이 비는데? 아, 빈틈은 못 참지. 좋았어, 일곱 개, 여덟 개. 야, 이거 무슨 기하학적인데 너무. 자, 여튼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경화시켜 오도록 하겠습니다. 히히히. 따란. 네, 여러분들 이렇게 샌딩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무슨 기름 먹인 것처럼 벌써부터 광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 죽이죠. 예? 자, 이제 추가적으로 이 황동 테두리를 끼워주면 되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황동 부분이 좀 밋밋해요. 그래가지고 이쪽 부분을 약간 홈을 좀 파주도록 할게요.
자, 3마패짜리 암행어사 마패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상서원 윤자호 3마패 22년 1월. 자, 이렇게 예쁘게 완성을 해봤으니까 테스트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자, 그러면은 교통카드를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따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말들의 눈알에서 이렇게 불빛이 나는, 친구들한테 보여줬더니 좀 약간 징그럽다는 여론도 조금 있었는데요. 아, 그러면 어때요? 불나오는 것은 못 참지. 아, 이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너무 뿌듯한데? 마패 모양으로 만들기 전에 한번 만들었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제가 10만 달성을 기념으로 한 실버 버튼 모양 교통카드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었습니다. 희미하게 좀 보이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이런 친구들도 한번 만들었었어요. 바로 직전에는 훈민정음 모양의 교통카드입니다. 참 멋있기도 한데, 만약에 지금 마패 모양을 만들었을 때처럼 겉에다가 프레임도 하나 만들면서 안에 색깔을 채웠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운 부분도 나중에 생기긴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제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었던 이 친구들을 한번 예쁘게 봐주시면서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시!